거기 당신. 예?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왜 그러시는지. 내가 인터뷰 전에 거듭 강조했을 텐데요. 이거 안 보입니까? 진짜 안 보여? 정말 안 보이냐고? 카메라가 있고. 퇴장. 귀하는 퇴장입니다. 2.5초 내로 싹 나가주세요. 미국의 만화가가 사람들을 웃기기 위해 개발했다는 골드버그 머신은 매우 단순한 결과물을 얻기 위해 쓸데없이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장치를 가리킨다. 우리의 인생 또한 그렇다. 인생은 어쩌면 죽음이라는 단순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어지럽게 뒤엉켜 있는 서글픈 희극이 아닐까. 긴 세월 서로의 삶을 복잡하게 망쳐온 우리 부부도 오늘 우습도록 단순한 결과물을 얻게 될 것이다. 패션은 외모지상주의의 도구가 아닙니다. 부의 과시나 개성의 획일화에 악용되고 있는 것 또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역사가 가장 오래된 예술인 패션은 인간이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고 인생을 운유하는 고도의 철학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패션쇼의 컨셉을 죽음 그리고 탄생으로 정했습니다. 죽음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이를테면 자연사, 자살, 사고사, 아니면 사형? 주로 어떤 형태의 죽음에서 영감을 얻으셨나요? 예술의 창작 과정에 대한 무지함이 드러나는 유아적인 질문입니다. 이처럼 아들한 질문을 받고 보니 오늘은 왠지 살인에서 영감을 얻게 될 것 같군요.